안녕하세요. 옥수수 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정타 정말 치고 싶죠? 정타가 돼야 장타가 되니까, 그렇죠? 정타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손가락, 뭐 손 이런 걸 쓸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위는 바로 이 팔꿈치입니다. 양쪽의 팔꿈치. 그중에서도 우리 일반 골퍼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위는 오른 팔꿈치입니다. 여러분이 백스윙을 어떻게 들어도 팔꿈치만 펴면 이런 소리가 나는 장타가 나요. 그런데 팔꿈치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여기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려다 보면 이런 탑핑도 나고 뒷땅도 나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파워와 정확도를 관장하는 건 이 오른 팔꿈치가 그걸 관장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여러분 진짜 놀라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저희 멤버십 프로그램 초급 멤버십에 스테이지 2에 정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꿈치를 뒤로 접어서 치는 방법, 위로 접어서 치는 방법이 아주 잘 소개가 되어 있으니까 꼭 비싸지 않습니다. 가입해서 그 내용이라도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런데 왜 오늘 제목하고 다르게 이야기를 먼저 하느냐? 관련이 있으니까 하죠. 그렇죠? 제가 옥스윙에서 기본 타격법이라고 제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바로 젖혀 때려입니다. 왼손은 제가 꺾어라고 표현을 많이 하고요. 오른손은 젖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젖혀 때려라는 건 오른손으로 친다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공을 오른발 쪽에 둔 상태에서 오른 이 손을 뒤로 젖히는 거예요. 손목을. 그래서 젖히고 때리는 거예요. 젖히고 때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젖히고 때리는 것 같지만 이 역할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하게 무서운 애는 이 팔꿈치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팔꿈치가 우리 농구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가 펴지면서 이 탄력을 받아서 손목이 탁 털리거든요. 이게 젖혀 때려예요. 젖혀놓고 팔꿈치를 펴면 딱 이 충격이 가면서 얘가 탁 털리거든요.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팔꿈치를 펴면 되는데 팔꿈치는 제 전매특허니까 멤버십 가서 시청을 하시고 오늘의 이 손목을 젖혔다가 때리는 거 오른손 딱 놓고 백스윙은 바로 안쪽으로 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젖히고 때리면 여러분들이 정말 몸부림을 치지 않아도 엄청나게 먼 거리가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 180 나갔어요. 제가 정말 그대로 하는지 보세요. 자, 오른 팔꿈치 딱 접어 이거 있지만 이거 놔두고 오른 손목으로 젖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젖혀 때려 요 정도만 했어요. 그러면 물론 순간 파워는 세겠지만 제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쳤냐는 거죠. 거리 한번 봅니다. 자, 182 그죠? 또 뒤로 딱 젖히는 거예요. 무슨 낮고 길게 가는 게 어디 있어. 그냥 바로 젖히는 거지. 바로 젖혀 때려. 자, 또 보세요. 푸시 들어오나죠? 약간 얇게 맞았는데 자 봅니다. 자, 이것도 172 얇게 맞으니까 10 정도 덜 나갔어요. 여기에서 젖혀 때려.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큰 몸부림. 제가 이렇게 치라는 게 아니지. 이 정도만 쳐도 지금 179. 이 정도만 쳐도 거리가 나가니까 여기에서 젖혀 때려. 손목만 젖혀 때려. 이게 때렸어요. 이게 엄청난 파워거든. 근데 여기에 팔꿈치에 추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완전 가운데 그리고 182 그쵸?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몸부림 친다고 바디만 약간 돌려주면 젖혀 때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약간 땡겨졌다. 그러면 이제 거리만 한번 봐요. 일단 그러면 196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 조금 썼다고. 그러면 아, 거리는 이 몸통을 꼬고 어찌고 저찌고 하는 게 아니구나. 물론 그것도 도움 되지. 근데 그거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들이 몸통 어느 세월에 꼬고 있을 거야. 여기에서. 근데 몸통을 꼬는 게 아니라 약간 돌려주는 거예요. 추진력을 좀 높이려고. 오른손 젖히고. 때렸어요. 그럼 제가 볼 때 막, 그 막 꼬고 막 이런 거 해요, 지금? 봐요, 이제 또 몇 나가는지. 자, 195. 195 나갔어요. 물론 얘가 많이 나가는 애지만, 제가. 자, 다시. 이렇게. 지금 백스윙을 작게 드니까 아무래도 스윙 템포도 빨라지는 느낌이 있는데 지금도 보세요. 194 FF2474 지금 뭐 재고가 없어서 못 사는데 꼭 여러분 거리가 고민이면 사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옥스윙을 접목시켜 보세요. 죽는 거지 뭐.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몸부림도 한번 쳐볼게요. 살살. 자, 보면 이제 몸도 좀 돌려봤어. 근데 이제 멀리 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좀 당겨졌어. 제가 밀어서 또 쳐볼게요. 그랬더니 지금은 194 다시
여기서 바로 손목 젖히고 쭉 갔어요. 아, 몸을 쓰니까 또 정확도 떨어지네. 자, 보면 자, 188 놓고 몸 돌리면서 젖혀 때려 쭉 갔어요. 이번엔 구질도 아주 좋게 나오고 좋아요. 이것도 뭐 한 197 그 정도 나오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안 써도 얘가 정말 무서운 애예요. 젖혀 때려. 옥스윙의 기본 타법은 접어펴가 가장 기본 타법이지만 접어펴에 힘을 얻어서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건 젖혀 때려입니다. 꺾어 찍어가 아니라 여기에서 그냥 오른손으로 바로 젖혀버려. 뒤로 젖히고 때려. 이런 식으로 이런 심플한 동작으로 공을 치는 겁니다. 아셨죠? 젖혀 때려. 이것만 생각해 보세요. 이때 왼손이 꽉 잡고 있으면 무조건 꺾어가 올라가요. 왼손이 주도권이 훨씬 셉니다. 그래서 왼손을 거의 안 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치고만 있는 왼손은 거들 뿐. 농구와 똑같아요. 왼손은 거들 뿐. 아주 똑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옥스윙 마스터 이병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